이거거든요. 진짜 저렴해야 60, 비싸면 100만원까지도 가는 안드로이드 오토. 필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청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YF 소나타한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진짜 자신 있어요. 근데 왜 진짜 자신 있느냐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YF 소나타 탑 TOP 등급이에요. 2011년식에 15만 키로 가량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590만원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야, 너 가격 아는 애가 왜 그러냐, 무슨 이게 590만원이야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590만원이면은 한 단계 위에 소나타 브릴리언트나 뭐 K5로 치면 더뉴 K5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차량이죠. 근데 물론 옵션 빠진 깡통 차량으로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YF 소나타 안에 옵션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옵션 빵빵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강점까지 제가 영상 시작부에다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들어가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590만원에 오늘 엄청나게 좋은 차량,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누유까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헤드라이트 복원했나요?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지금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그릴 돌팀 현상도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생활기스만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깨끗한 상태, 크롬부까지 너무 깨끗하네요. 그리고 타이어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아주 좋아요. 신품급 타이어에 휠 컨디션까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 당연히 깨끗하고요. 이쪽에는 지금 문콕 흔적 조금 보이고 있네요. 생활 스크래치 정도라고 붓펜으로 충분히 마감될 만한 생활 스크래치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60-70%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휠 컨디션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뒤쪽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빨리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뒤쪽, 아우 너무 깨끗해요. 야, 이거 외판부도 좋고 내부도 좋고, 지금 아직 제가 진짜 특장점을 소개를 안 해드린 상태인데 지금 바깥도 너무 좋은데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쪽 조수석, 죄송해요, 오늘 조금만 빨리 보시죠. 보자, 썬팅 상태 들뜨거나 한 거 전혀 없고요. 이쪽도 휠 상태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 끝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 보이고 있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비해서 문콕도 적고, 근데 이쪽에 자잘한 생활 스크래치가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깊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붓펜으로 마무리될 만한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끗하고, 시간 없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제가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실내등 잘 나오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적절한 생활감만 보여주고 있는데 주름도 크게 가지 않았고요.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생활감만 있는 시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뒷자리에 열선도 깔려 있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쪽에서 보기에도 뭐 상태 같은 경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시트지가 뒤쪽에는 조금 그 썬팅 상태가 안쪽에서 보니까 조금 기스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요 정도는 상관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뭐 저희가 싸게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키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두 개.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소한 거. 돈 5만원, 10만원 굳는 거. 굳으셨다고 보시면 되고,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네, 시동 일괄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 15만 2,982키로. 뭐 지금 경고등 뜨는 거 전혀 없고, 왼쪽에 부조나 떨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주행 가는 거리 287km입니다. 요즘 휘발유 값 진짜 비싼데 요것도 진짜 장점이네요. 안에 한 5만원어치는 최소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에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컨트롤 모드 변경 버튼,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에코드라이브 버튼, 차체 제어 버튼, 여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전동잡이 사이드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진짜 바쁘게 소개한 이유 이거거든요. 저희 이 중고차는 많아요. 중고차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 탄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1-2년 길게 잡아주면 2-3년 정도 유행 탄지가 얼마 안 돼서 중고차 중에 요거 달려있는 게 진짜 많이 없어요. 요게 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이게 이제 작은 컴퓨터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뭐 연동이 안 되어 있거나 하냐? 아니에요. 여기 차량 시스템이 연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후방 카메라 이렇게 넓고 너무너무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같이 연동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작은 컴퓨터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면 지금 요게 그 티맵이 뒤에 뜨는 거 보이시죠?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뜨는 것 뿐이지 이렇게 티맵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요게 그냥이냐? 아닙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면 멜론, 뭐 카카오 뮤직, 유튜브 뮤직 필요하신 뭐 그런 것들 어플로 해서 들으시면 되고 블루투스 연동 심지어는 넷플릭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시공비가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진짜 저렴해야 60, 비싸면 100만원까지도 가는 안드로이드 오토 요 가격대에 요거 들어가 있는 매물이 없을 거예요. 찾아서 있으시면 만약에 저희 근처에 있으면 그거 제가 진짜 바로 찍으러 갑니다. 요것도 빠르게 선점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 옵션이 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TOP 등급이라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냥 블랙박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대시보드 컨디션 너무너무 좋죠. 부착물 흔적 전혀 없고요. 이 차량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 공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버튼 누르고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지금 라디오 틀어놨는데 라디오도 연동이 다 돼 있어요. 지금 터치감 너무 좋죠. 소리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이 차량이 컴퓨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팀장님 쫄라가 가팀장님 지금 쫄라갖고 저 촬영해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가팀장님 제가 이거 발견하자마자 나와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진짜 특장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아래쪽에 요런 수납함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함 손 하나 들어갈 만한 수납함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함 여기 시거잭이랑 옥수선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시거잭 들어가 있네요. 작은 보관함 이곳 컵홀더 이 차량 앞자리는 통풍 시트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석 열선에 통풍 시트까지 가능한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 수납함도 2열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차량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없는 차량으로요. 앞에 나가서 엔진 소리만 듣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미세누유까지 전혀 없고 내부 제가 보여드린 옵션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빵빵했죠. 하이패스 룸미러, 전동 시트, 전자석 열선에 앞자리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소개 자신있게 지켜드렸던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게이션 이 화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이미 금액대가 딱 이 차량에 알맞게 나와 있어요. 2011년식에 15만 킬로 가량 달린 YF 소나타 TOP 등급 딱 자기 가격에 맞게 나와 있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안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가 말씀드렸죠. 시공비가 6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나는 정말 비싼 옵션이에요. 요즘 타기에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것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YF 소나타 중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590만원이라는 진짜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어차피 한 분밖에 못 가져가세요. 우측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F 소나타 차량 소개시켜드렸던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필!